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맛을 찾아낸 고수. 탱글한 면발의 대한민국 유일무이. 얼음 양념장까지 더해졌으니 이 어찌 평범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 누구든 한 번만 맛보면 또다시 찾게 된다는 마성의 냉우동들. 쿨하게 거의 탈출시켜줄 색다른 맛에 너도 나도 무장 해제된다고. 아, 진짜 시원하겠네요.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우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냉면 면발을 싫어해서 이제 냉우동을 찾아서 왔는데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면 고수가 아니겠죠. 시선 집중시키는 고수의 또 다른 야심작이 있었으니 눈앞에 펼쳐진 기상천외한 광경. 불이야! 불이야! 우동집에 엄청난 불기둥이 나타났다. 불을 붓는데요, 그릇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저희 메뉴 불우동 하고 있었어요. 땡볕 더위 화끈한 불맛으로 잡는다. 이열치열 매력의 종결자 훈제 불우동. 그 맛의 비밀은 바로 이 수상한 기름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아니 대체 이게 뭔가요? 불우동에 사용하는 파 기름이에요. 파랑 양파랑 구워서 기름에 재워서 24시간 정도 숙성한 뒤에 사용하는 거예요. 고수는 발화점이 낮은 숙성 파 기름을 사용. 우동의 화끈한 불맛을 더해준다는데. 어째 그 준비 과정 또한 흠상치가 않다. 이게 무슨 장갑이에요? 용접용 장갑이에요. 일반 장갑은 제가 D더라고요. 다쳐서 조심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드디어 파기름이 400도의 온도로 활활 타오르기. 오, 기름에 부딪혔어요. 마침내 경이로운 불기둥의 향연이 펼쳐졌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왜요? 왜요? 튀겼어?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는 50cm 불기둥. 일반적으로 중화팬에 볶는 것과 달리 불맛과 파향이 훨씬 더 진하게 배어든다니. 지금껏 이런 우동은 없었다. 화끈한 불꽃으로 이뤄낸 궁극의 맛. 훈제 불우동 완성. 오, 이것도 진짜 맛있겠네. 깊은 불향 배어든 면발은 일품. 진한 풍미 살아있는 국물은.